그 12번 교재 쿠버네티스 스크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컨피그 맵을 봤잖아요. 그 컨피그 맵을 알고 있으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컨피그 맵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설명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스크립은 컨피그 맵처럼 주로 이제 환경 변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군데다 모아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컨피그 맵이랑 다를 게 없죠. 근데 이 시크릿은 그 관리되는 정보들을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컨피그 맵은 평문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베이스 64라고 하는 인코딩이 그렇게 뛰어난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뭐 암호화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금방 복구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내용이 노출되면은, 네. 그건 이제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 있죠. 뭐 패스워드, 그다음에 뭐 해당 경로, 그다음에 인증에 필요한 토큰 또는 SSH 키와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은 아무래도 그 평문보다는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지원하는 시크릿으로 모아서 이제 관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피그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문으로 이제 저장이 돼서 관리가 된다면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러한 뭐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을 그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 홈 디렉토리에 큐브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12번 디렉토리가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디렉토리 만들고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genid webconfig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그리고 genid webconfig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 nginx conf라고 하는 이 파일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kubectl 명령으로 일단 스크립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명령어는 kubectl create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크릿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명령 옵션이 TLS로 하게 되면은 TLS 관련된 그런 시크릿을 만들게 되는 거고, 뭐 도커 레지스트리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시크릿을 만들 거라 제너릭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크릿 이름 그 다음에 from 잠시만요. 보기 사례걸스 from literal 인터벌은 2.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환경 변수겠죠 아마도. 시크릿으로 관리될 그 환경 변수 이름 즉 키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값이 되겠죠. value. 그다음에 from 파일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genwebconfig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변수값으로 사용 안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뭐 복사해서 그냥 넣을게요. 자, 그러면 kubectl get secret 이 MySQL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kubespray로 Kubernetes 설치하고 나서 그때 뭐 하나 만든 게 있을 겁니다. 그 원래 기본값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자,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타입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용자가 정의한 스크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과 관련된 거, 도커 컨피그, 도커 컨피그 제이슨 기본 인증,
SSH 인증, TLS.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도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제너릭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로 큐브시트의 디스크라이브로 세크릿을 확인하는데, 테스트 세크릿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원래 컨피그 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밑에 그키 이름이랑,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랑 뭐키 이름이랑 변수 값다 보였었지만, 근데 세크릿은 이렇게 그냥 몇 바이트입니다, 몇 바이트입니다 이렇게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야물 파일 형식으로 확인을 만약에 한다면, 세크릿 테스트 세크릿 마이너스 야물, 네, 그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 64로 그 인코딩된 내용 나오시죠? 네. 그래서 구글에다가 베이스 64 디코드라고 검색하면은 디코딩 해주는 사이트 많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리눅스에서도 가능해요. 리눅스에서도 인코딩, 디코딩 다 가능한데, 먼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에코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요거 오프 타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한 다음에 베이스 64 디코드 하시면, 요게 이제 원래 원문은 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거는 너무 기니까 사이트에다 한번 넣어보죠. 디코딩 사이트에다 복사해서 여기 가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디코드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디코딩 돼서 나오네요. 그렇죠? 네. 뭐 대단한 그런 암호화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보안적으로는 그래도 취약점은 있지만 컴피그 맵보다는 낫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시크릿은 삭제할까요? 자, 삭제가 되었으면 이번에는 야물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교재 5페이지 보시면은 그 야물 파일로 할 때는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걸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해당 밸류 값을. 네. 그래서 미리 네, 에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딩한 내용을 뭐 메모장에다 옮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어차피 뭐 복붙 할 거니까, 자, VI 편집기로 test.secret 야물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네,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뭐 미리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베이스 64로. 그래서 일단은 secret도 API 버전이 V1인가 봐요. 그다음 kind, 뭐 메타데이터 secret 이름 적당히 넣어주시고, 그다음 요게 이제 설정이 되겠죠? secret.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상위 요소 밑에 뭐키 이름 해당 밸류, 그러니까 키 밸류 형식으로 이제 설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환경 변수 설정할 때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컴피그 맵이랑 세크릿. 차이점은 평문이냐, 베이스 64 인코딩이냐, 그 차이라. 그래서 설정할 때는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걸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큐브시트의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큐브시트의 get secret 동일하게 나오죠? 아까 명령으로 했던 거랑 데이터 두개다 나와 있고, 그다음 디스크라이브로 확인하시면, 8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만 이제 출력이 됩니다. 뭐 야물 파일 형식으로 주로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뭐 저희가 설정한 내용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럼 치울게요. 큐브시트의 딜리트.
자, 삭제가 됐으면 교재 8페이지 보시면 얘도 컴피그 맵처럼 일부분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예, 전체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적용할 때 해당 하위 요소 명령을 보면은 세크릿 키 레프 이렇게. 예. 그다음에 세크릿 이름, 그다음에 일부분만 적용할 그키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 전체 적용할 때는 얘는 요게 다르죠? env prompt, 그다음 secret f, 그다음에 그 secret 이름 이러면은 secret에 정의된 모든 데이터가 다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예제 한번 해볼게요. 그 우리가 저번 달에 도커에서 많이 봤던 몽고 익스프레스랑 그 몽고DB. 그래서 몽고DB는 뭐 DBMS고, 그다음에 몽고 익스프레스는 이 몽고DB 쪽을 또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관리하거나 만들거나 이제 그런 걸할수 있는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디플로이먼트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몽고DB용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파드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몽고 익스프레스도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파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접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몽고DB에도 서비스를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몽고 익스프레스에도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서비스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로드 밸런서로 아마 한것 같은데, 예. 굳이 로드 밸런서를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예. 좀 이따 로드 밸런서도 좀 켜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켜지 말고. 그리고 그 몽고 익스프레스 쪽 디플로이먼트를 만들 때 스크립과 컴피그 맵을 사용할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몽고DB는 예, 스크립만 사용할 건데, 이때 몽고 익스프레스에서 보시면 이거는 DB 유저 패스워드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피그 맵보다 스크립이 더 낫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저희가 설정할 이 스크립으로 설정할 얘네들은 그 몽고 익스프레스를 접속하기 위한 그건 아니고. 예.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구성은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시크릿에 입력할 문자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DB 유저, DB 패스워드, DB 어드민, ABCD 1234.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죠. 네. 맞나? 맞지? 자, 그러면은 그 디렉토리 이동할게요. 네, 같은 디렉토리 12번인데 몽고DB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야물 파일을 만들 건데, 자, 뭐 순서는 관계는 없지만 그 먼저 몽고DB 쪽에서 그 사용할 시크릿을 만들게요. 그래서 야물 파일로 제작해 주시면 되겠고, 자, 보면은 뭐 API 버전, 카인드 시크릿, 메타데이터 적당한 이름, 그 다음에 타입은 원래 안 넣어도 기본값인데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시크릿 설정이죠. 그래서 키 이름, 그 다음에 키값, 키 이름, 키값인데 이게 DB 어드민, 이게 ABCD 1234가 되겠죠. 자, 그럼 저장해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큐브CTL 만들죠. 스크립, 네, NSF, 네, CubeCTL get 스크립, 네, MongoDB 스크립, 데이터 두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로 확인하시면, 네, 8바이트, 7바이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몽고DB 파드를 만들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게요. 아, 근데 지금은 어차피 리플레카스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자, vi 편집기로 몽고DB 디플로이.yaml. 자, 그 다음에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 파일을 만드셨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앞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네,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것들은 리플레카스를 하나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분산 처리가 원래 필요가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EMV이고 자 네임 몽고 이니트DB 루트 유저네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도커 허브 사이트를 잠깐 가볼까요? 여기 몽고DB 있죠? 이게 우리가 도커에서도 봤었던 내용일 텐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건 도커에서 우리가 이제 그 봤던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금 환경변수 설정하는 거죠. 네, 환경변수 설정하는 건데, 변수 이름이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고, 그 여기도 보시면은 EMV, 그 다음에 이름, 그 이름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몽고DB 쪽에서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변수 이름은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적용할 건데, 일부, 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전체 적용하고 싶어도 변수 이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적용 형태로 했어요. 아닌가? 전체 적용인가요? 일부 적용이죠? 그렇죠. 전체 적용이면은 EMV Promo 이제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지금 일부 적용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라. 자, 그래서 이거는 몽고DB 노트 그 유저네임, 환경변수 이름이고, 그 다음에 value from security ref, 이게 일부 적용할 때 쓰는 패턴이죠, 명령. 그 다음에 네임은 저거죠, 그, 시크릿 이름. 우리 지금 시크릿 이름이 요거잖아, 그죠? 그래서 몽고DB 시크릿에서 요거, 키 요거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변수의 값을 이걸로 쓰겠다는 얘기지. 예. 얘가 뭐죠? 요거 7바이트 요거잖아. DB 어드민, 그죠? 예. 그 다음에 네임, MongoDB init DB root 패스워드. 이건 이제 그 MongoDB 쪽요 유저네임의 패스워드 변수예요. 환경변수. 그러니까 이름이 맞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secret 여기서 요 키, 요 값을 쓰겠다는 얘기죠. 얘가 뭐예요? 8바이트짜리 ABCD 1, 2, 3, 4가 되겠죠? 네. 자, 그럼 크리에이트 할까요? 큐브시티엘 크리에이트 -F 뭐 이름이 뭐죠? 몽고 디플로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어플라이로 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죠. 근데 저는 보통 처음에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로 많이 해주시고 저는 큐브시티엘 get 파드 바로 열게요. 네. 자 파드 여니까 일단은 컨테이너 만드는 중이네요. 좀 기다리죠. 바로 안 되네. 네, 러닝으로 바뀌었고 와이드에서 와이드에서 확인하시면 네, 저는 노드 1번에 네, 생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12페이지 밑에 보시면 큐브 CTL EXEC 하신 다음에 네, 요 파드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변수를 볼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환경변수가 다 나오겠죠? EMV하고 엔터 하시면
네, 그 환경별에서 나옵니까? 그럼 나오는데 여기 중에 지금 세크릿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봐야죠. 그 여기 보니까 어때요? 적용된 거 아닌가? 지금 이거는 파드잖아요, 파드. 그 파드에 지금 EMV 명령을 실행한 거잖아요, 환경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저기 이쪽 파드에 환경에서 보면은 네, 몽고DB, 네, 몽고이니트DB, 로트 유저네임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몽고이니트DB, 로트 패스워드 여기 ABCD 1234 이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아, 여기에는 베이스 64로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확인되셨죠? 그래서 시크릿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좀 만들게요. 그래서 서비스는 별도로 만들지 말고, 그 기존의 디플로이 야물 파일 있죠? 열어서 밑에다가 요 서비스 설정 추가하세요. 하이픈 3개 이용해서 네, 요 서비스 추가합니다. 그래서 몽고DB 자체는 서비스가 어떤 타입이죠? 클러스터 IP가 되겠죠? 그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클러스터 IP잖아요, 그렇죠? 그 IP도 자동 할당될 거고 10점, 2, 3, 3점, 몇 점이요? 그다음에 이 포트 번호는 예약된 포트 번호예요. 몽고DB 27,017번. 저장 나오신 다음에 요거를 그냥 어플라이. 예, 어플라이로 하세요. 네, 되었습니까? 네, 그럼 서비스가 생성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뭐, kubectl get services 서비스 네, 그 몽고DB 서비스 네, 클러스터 IP 타입은 클러스터 IP고 IP 저는 요거 할당 받았어요. 네, 그다음 포트는 27,017번 네,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디스크라이브로 또 가보세요. 디스크라이브 서비스 네, 몽고 DB 서비스 엔드 파드가 하나기 때문에 어차피 엔드포인트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컨피그 맵을 만들 건데 잠깐만요. 이 컨피그 맵은 좀 이따가 몽고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 몽고 이거 몽고 익스프레스 컴피그 맵에 몽고DB 데이터베이스 URL 몽고DB 서비스 이제 컴피그 맵 하나 만들게요. 이때 컴피그 맵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URL, 네, 몽고DB 서비스로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자, 됐으면은 컨피그 맵 만드세요. 그럼 kubectl get 컨피그 맵. 그리고 여기 몽고DB 컨피그 맵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라이브로
확인하면은 얘는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고 익스프레스를 만들기 위한 YAML 파일 하나 만들까요? 네, 15페이지입니다. 자, 파일명은 mongodb-express.yaml이고요.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파일은 만드셨죠? 자, 파일을 만들었으면 아까 도커부에서요. 여기가 서치에다가 몽고 익스프레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몽고 익스프레스로 검색하신 다음에 그맨 위에 거 클릭하면 될것 같아요. 네. 좀 내리시면은 여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거 몽고 익스프레스.yaml 파일 내용 보시면 뭐 디플로이먼츠 관련된 설정 넘어가면 되겠죠, 이거는. 네. 그래서 리플리카스 하나로 했고 뭐 셀렉터의 레이블, 뭐 템플릿의 레이블 다 몽고 익스프레스로 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관련 설정.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지. 자, 보니까 env 세크릿을 사용하죠. 자, 이때 세크릿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변수 이름이 me config mongodb admin username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참고하시면 돼요. 이 mongodb가 낯서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가 세크릿으로 지정할 그 변수 이름이요. 뭔가 이거예요. 보면은. 예. 여기 보니까 뭘 설정하는 거죠? MongoDB, admin username과 그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거죠. 예. 아까 MongoExpress에서도 설정한 게 바로 요거예요. 같아야 돼요. 예. 그리고 위에 요거는 적을 겁니다. 그 MongoExpress를 웹 브라우저로 접속할 때그 아이디 패스워드.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시크릿으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그 기본값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하고 이거 두 개만. 그래서 여기 이름 보시면은 네. 지금 저희가 이거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얘는 그 시크릿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value from secret key ref 자, 시크릿 이름은 몽고디비 시크릿.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시크릿이. 그다음에 키는 몽고 루트 유저네임. 이게 DB 어드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 변수 이름. 요거 설정하는 거죠. 어드민 패스워드. 그래도 시크릿 몽고디비 시크릿의 몽고 루트 패스워드. 이게 ABCD 1234였죠.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 설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된 요거는 그 컨피그 맵 일부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변수 이름이 미 컨피그 몽고디비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정하는 겁니다. 요거. 디폴트는 몽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컨피그 맵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URL이니까 뭐죠? 몽고디비 서비스인가? 방금 전에 이거 전에 컨피그 맵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걸로 설정하는 거죠. 네,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거? 근데 요거는 얘가 쓰는 포트본이에요. 8081. 네, 크리에이터죠. 자,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그럼 파드만 봐볼게요. 그래서 큐브시티의 get 파드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만드는 중. 자, 러닝으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와이드 확인하면은 저는 노드 3번에
네, 몽고 익스프레스가 생겼네요. 예. 네. 그 이것도 아까처럼 큐브 CTL, EXAC, 파드 이름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2개 하고, EMV 확인하시면, 이게 좀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니까 그래프로 볼까? 아니다. 그냥 보죠. 예. 안녕하세요. 네, 몽고 익스프레스 파드를 봐야 돼요. 그럼 저희가 설정한 지금 이 변수가 3개잖아요, 3개. 그러면 미 컨피그 몽고 이거 그래프로 좀 합시다. 미 아니 미래 그래 아니 파이프 그래프 한 다음에 미 뭐예요? 미 언더바 컨피그 이렇게 보면은 몇개안 나오니까. 자, 그럼 저희가 설정한 거 요거 맞죠? 이거구나. DB 어드민. 그냥 이거 ABCD 1234죠? 네, 적용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컴핑 웹으로 한 거. 이거 이게 적용 잘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도 추가할게요. 접속해봐야 되니까. 아, 서비스 하기 전에 요거 일단 한번 해주실래요? 그 큐브 CTL, 아, CTL 다시 get 파드 한 다음에 큐브 CTL 로그스 이 몽고 익스프레스 파드를 붙여넣기 해서 엔터하시면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줘요.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어드민 패스워드 요걸로 좀 이따 로그인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서비스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면은 몽고디비 익스프레스 저 야물 다시 열어서 네, 밑에다가 하이픈 3개 이용해서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하나 만드시는데 이때 보시면은 뭐 서비스 이름은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 셀렉터의 레이블 중요하죠? 얘네 거 써야죠? 얘네 레이블 거 써야죠? 똑같이 그 다음에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은 그 다음에 포트 관련 설정 그 다음 노드 포트 31,000 그러면 좀 이따가 로드 밸런서 이용해서 접근할 때 필요하겠죠? 자, 만드셨으면은 다시 어플라이로 큐브 시티 어플라이 마이너스 F 얘가 몽고 뭐지? 익스프레스죠? 예, 네, 그럼 여기 크리에이트 됐어요. 그럼 큐브 시티의 get services 자꾸 서비스를 서비스 그 몽고 익스프레스 서비스 로드 밸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시크릿과 컴피그 맵 몽고디비 쪽과 몽고 익스프레스 쪽잘 적용된 건 확인 다 됐습니다. 예. 접속 한번 해보는데 그 로드 밸런서를 저희가 아직 안 켰기 때문에 큐브 CTL get 하드 마이너스 와이드 하시고 이 몽고 익스프레스가 그러니까 몽고디비로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죠? 예. 몽고 익스프레스로 접속해서 얘를 통해서 몽고디비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 접속할 건 몽고 익스프레스 쪽에 접속을 할 건데 저는 노드 3번에 생성됐어요. 네, 노드 3번에 그래서 저희는 아직 로드 밸런서를 안 켰으니까 저는 노드 3번으로 바로 그냥 접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C에서 그 브라우저 여시고 192.168.2. 저는 노드 3번이니까 63번이고요. 포트 번호는 그 로드 밸런서의 노드 포트 있죠. 31,000번.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는데 이게 아까 전에 봤었던 어드민 뭐였지? 패스? 네. 네, 로그인하면 로그인 잘 되죠? 로그인 되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그 어드민이라고 있는데요.
어드민 클릭하시고, 여기 시스템 유저 아니면 뷰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보이지 않나요? 유저, DB 어드민, 우리가 만든 거, 아이디. 잘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몽고DB 쪽에서도.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 DB. 예,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여기 테스트 DB라고 생성됐죠? 예, 클릭하시면 뭐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다시 이건 딜리트인데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있는데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예. 뒤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딜리트 할게요. 딜리트. 삭제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에요. 테스트 DB 딜리트. 자, 그 일단 닫아주시고, 로드 밸런스로 했으니까 그 로드 밸런스도 한번 켜보자. 그 VM 이미지 실습 폴더에 VM 이미지에 가서 로드 밸런서 요거 켜주시고요. VM웨어로. 자, 그 로드 밸런서 다 켜졌으면은 우리는 아이고 SQLCLT로 접속하시면 되고 패스워드 똑같죠? 센트OS. 얘는 저번에 설정 다 해놨을걸? 근데 포트번호 좀 확인해 보자. 로드 밸런서에서 VIPNG키로 그 ETC에 HA 플럭시에 haflogc.conf 파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열어서 포트 번호가 3만 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3만 1천 번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저장을 넣어볼게요. 바꿨습니까? 그러면 시스템 ctl 리스타트 haflogc 자, 그러면 이게 VM웨어세요. VM웨어 여기 에디터에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자, VM의 8번 Not Settings. 그 다음에 이 포드 혹시 돼 있으면 이거 리무브 하실래요? 그 다음에 이때 자, 포트 80이고 192.168.2.80번이죠. 그왜 2080번이냐면은 로드 밸런서의 IP가 2080이잖아.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어디였어? 그래서 2080이고 포트가 8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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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브라우저 열어서 실제 PC IP. 자, CMD에서 IP config slash all 한 다음에 예, VM웨어 말고 리얼텔 이게 이더 어댑터 이게 실제 저거죠? 랭카드. 그 실제 IP가 저는 192.168.10.27번입니다. 예,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접속하세요. 예, 아이디 어드민이었고 패스워드는 패스지. 그럼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몽고 익스프레스 접속 잘 되네요. 예. 저한테 접속 한번 해보세요. 잘 되겠죠. 브라우저 열어서 192.168.10.27번으로. 예, 잘 되시죠? 예, 그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VM웨어 이거 포트 포워딩 설정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VM의 8번. 네, Not Settings 가서 포트 포워딩 선택하고 리무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로드 밸런스는 종료 좀 해놓을게요. 이니트 0으로 종료해 놓으시고요.
VM웨어에서는 없애지 마세요. 좀 이따가 바로 쓸 거니까. 다음 교재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 삭제를 하자입니다. 삭제하지 뭐. 자, 마스터로 가서. 뭐, 저희가 그 어차피 야물 파일로 다 만든 애들이기 때문에. 큐브 CTN. 딜리트, 마이너스 F, 몽고, 컴피그, 디플로이, 익스프레스, 시크릿, 이렇게 다 삭제하시고, 큐브ctl get 하드랑 디플로이랑, 그다음에 rs랑 서비스랑, 그다음에 컴피그 맵이랑 시크릿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죠? 이 서비스는 원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맵도 원래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처음에 만든, 첫날에 만든 거고. 자, 삭제가 다 되어 있으면은, 12번 교재 스크린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